곰팡 시스템. 곰팡은 유통 물류 인프라예요. 물류 인프라. 이거를 곰팡이라고 붙였는데, 이걸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영상인지 이거 보시고 오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뭐 이렇게 돼 있고, 403호라고 하는 분이 올려놓은 영상인데, 한번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 전 기술이에요. 지금 기술도 아니고 테슬라가 2년 전에 이미 구현해둔 기술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 이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대단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지금 시스템, 이게 곰팡 사이트잖아요. 곰팡 사이트에서 우리 곧 물류 인프라인데, 물류 인프라로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것을 테슬라 기술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류 인프라이고, 얘는 얘가 취지, 얘의 취지는 뭐냐니까, 국가 전체를 지트로 해보잖아요. 지트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제조업에 근무하셨으면은 지트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재고 수준을 제로로 하자는 거죠. 재고 제로. 재고를 제로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조업에 근무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조업 경험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어쨌거나 국가 전체를 지트로 만든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GDP를 두 배로 올린단 말이에요. 국가 전체가 이렇게 시스템이 된다면, 지트화 하면 자동적으로 GDP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어떤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게 바로 지트입니다. 그래서 just in time. 그럼 보통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 제조 공장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집에서 있고, 그리고 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짜장면. 그래서 소비자에 전달되잖아요. 소비자. 그래서 보통 밀가루 제조 공장에서 일단 밀을 사놓죠. 밀을 사서 밀가루 제조를 하고 중국집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중국집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밀가루가 밀가루 재고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매포대가 쌓여 있죠. 쌓여. 이걸 제로라고 하자는 겁니다. 밀가루 재고를 요것을 제로. 그게 지트인데, 요것을 그냥 밀과 밀가루 제조 공장과 중국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모든 국가의 모든 시스템. 뭐 병원에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약품 라든가, 혹은 식당의 어떤 식자재라든가, 집의 어떤 쌀독이라든가 등등등등, 모든 곳에 모든 장소죠. 장소에 재고를 제로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GDP가 두 배가 됩니다. 바로 두 배가 돼요. 다른 생산성 향상 없이 새로운 기술, 신기술의 개발도 없고, 생산성의 향상도 없고, 새로운 정책 할 것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GDP가 두 배로 올라갈 만큼 굉장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트입니다. 요 지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물류 인프라입니다. 그죠? 물류 인프라. 목표는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건데, 다섯 가지 로봇을 쓰겠다는 거죠. 다섯 가지의 로봇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물류 박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곰팡 박스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곰팡 박스. 두 번째가 물류함. 이거는 곰팡함. 다음에 중간 기착지죠. 무인 편의점 같은 무인 편의점. 이게 곰팡.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주행 차량. 여기서 테슬라가 나오죠. 이게 곰팡 차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중앙 제어 시스템, 중앙 물류 통제 제어 시스템, 이게 곰팡 시스템. 이 다섯 가지의 로봇입니다. 물류 박스, 일단 박스 자체도 로봇이고, 물류함도 로봇이고, 무인 편의점도 로봇이란 말이에요. 로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로봇. 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인간의 지적인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및 장치. 요거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류 박스는 어떤 그런 얘는 뭘 하느냐 하니까 얘는 박스예요. 하나의 박스. 그냥 하나의 박스이고 곱팡 박스라고 할까요? 곱팡 박스는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이고 박스인데 어떤 박스 지능적이에요. 다소. 그래서 어떤 물품을 자기가 담는지, 자기가 담고 있는 물품의 정체성을 파악을 합니다. 자기가 담고 있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이송장치를 호출하고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능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곱팡 박스입니다. 일종의 상자죠. 상자인데 간단하게 한 얘기하면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게 있잖아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여기다가 리눅스를 깔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러스트라든가 혹은 고 언어로서 코딩한 어떤 프로그램이죠. 하면은 그러면 이 상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박스입니다. 고방 박스. 여기다 물건을 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류함입니다. 물류함은 집 앞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집 앞에 설치하는 어떤 택배 우편함 같은 택배 우편함이라고 할까요? 택배 우편함.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 대신에 뭐 가게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혹은 공장일 수도 있고 관공서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건물 앞에 설치하는 택배 우편함. 이게 곱팡함, 물류함입니다. 곱팡함. 곱팡 박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택배를 보내려면 곱팡 박스에다 물건을 담고 이 곱팡 박스를 곱팡함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그죠? 곱팡함도 어떤 지적인 노동을 해야 되겠죠. 곱팡함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가 바로 곱팡 차량을 호출하는 거죠. 차량을 호출. 그래서 곱팡 차량이 이 곱팡 박스를 인계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함에서 꺼내서 차량에 실는 것이 아니라 곱팡함도 로봇이고 그리고 차량도 로봇이잖아요. 자율주행 차량이 로봇이죠. 뭐 딴 게 로봇이 아니죠. 그죠? 차량 함 로봇이 차량 로봇에게 곱팡 박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전달하고 그런 다음에 전달 받았으면 이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곱팡 차량은 곱팡 박스를 곱팡함에서 가까운 무인 편의점으로. 무인 편의점은 사람이 없는 편의점이에요. 이거는 곱팡이로 이게 곱팡이에요. 곱팡이고 무인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무인 편의점에 전달하는 거죠. 예, 전달. 무인 편의점 얘도 로봇입니다. 왜 로봇이냐니까 얘도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곱팡 차량으로부터 상품 곱팡 박스를 인수받아서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곱팡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면은 그런다면 무인 편의점이죠. 이게 곱팡입니다. 무인 편의점은 곱팡 박스를 곱팡 차량부터 전달받아서 다른 곱팡 이게 출발지 곱팡이죠. 출발지 무인 편의점에서 출발지 곱팡에서 도착지 목적지죠. 목적지 곱팡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누가 이송하냐니까 곱팡 차량을 호출해서 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은 없어요. 사람은 언제 개입하느냐니까 곱팡 박스에다가 물건을 담을 때 자기가 보내려고 하는 물건을 담을 때 그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때 자기가 보내려고 하는 물건의 종류, 상품의 명칭,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이름 등등을 기록하겠죠. 전화번호도 적을 수가 있고. 그죠? 그때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그다음 출발지에서 목적지 곱팡. 곱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마다 하나 이상의 곱팡을 설치하는 읍면동마다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을 설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제주시 안경면 제가 살고 있는 제주시 안경면에서 어떤 부산으로 보낸다 합시다. 부산 뭐 동래구 뭐 온천동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곱팡으로 물건이 가고 그런 다음에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곱팡으로 물건이 전송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전송이 되고 그런 다음에 목적지 주소의 곱팡함으로 가는 거죠. 곱팡함. 그죠? 곱팡함에 도착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집 앞으로 도착한 거니까 집 주인이 물건을 꺼내서
그때 또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개입하는 거는 고팡박스에다가 물건을 담을 때, 그리고 도착한 물건을 꺼낼 때, 이때 사람이 개입하고 그 외의 과정에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의 로봇이죠. 첫 번째는 고팡박스라는 로봇, 박스 로봇이고, 두 번째는 고팡함이라고 하는 로봇, 세 번째는 차량이죠. 차량 로봇이고, 네 번째는 무인 편의점이라고 하는 로봇이고, 그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조율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인구 5천만 인구가, 5천만 인구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뭐 시간당 1만 건, 100만 건 되겠다. 100만 건의 물류 주문을 한다면, 그럼 이것을 누가 이 100만 건을 처리를 해서 사회 전체, 한국 전체죠. 한국 전체의 교통 물류 효용에서 물류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각각의 경로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00만 건이니까 100만 건 각각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했을 때 이 100만 건 전체의 물류 비용이 최소화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 한국에 예를 들어서 10만 대의 자율주행 고팡 차량이 있다. 10만 대의 고팡 차량,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얘네들이 각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물품을 수령, 물품이란 고팡 박스죠. 고팡 박스를 수령해서 어떤 고팡을 거쳐, 어떤 고팡, 무인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을 거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100만 건이라고 하면 100만 건 전체의 총 비용, 전체의 총 물류 비용, 물류 비용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최적 경로, optimal path, 뭐 fi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ptimal path finding. 이걸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바로 우리 머신러닝에서 했던 거죠. 버클리 대학의 CS188, 버클리 CS188 강좌 기억나시니 공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공부했던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머신러닝과 요 부분은 머신러닝이에요. 요 부분은 바로 머신러닝이고, 그리고 이런 차량, 다섯 종류의 차량 로봇이죠. 로봇을 만드는 것은 로보틱스죠. 로보틱스, 로보틱스에서 뭐 오관절 로봇이라든가 육관절 로봇이라든가, 로보틱스 공부하시면 이거 공부하게 돼요. 오관절, 육관절 등등 로봇 제작. 이때 우리가 쓸 언어가 러스트라든가 고라든가 이 언어를 쓰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섯 종의 로봇 중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빼요. 로봇 제작. 자율주행 차량을 뺀 4종이죠. 4종의 로봇을 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를 써서 실습을 할 수가 있는 주제이고, 다음에 요거죠. 요거는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이죠. 파이썬 머신러닝 ML 주제. 요게 파이썬 ML, 여기서 파이썬 ML, 그리고 여기는 로보틱스 그대죠. 쭉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 고팡 시스템, 고팡 인프라, 물류 인프라, 얘는 학습 목적에서도 굉장히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과연 요 다섯 가지 우리가 중에서 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것은 고팡 차량이 제일 어렵죠. 자율주행 차량. 그죠? 자율주행 차량이 제일 어려운데, 얘 이건 다 테슬라가 한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 좀 쉬운 것들이잖아요. 좀 쉬운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좀 쉬운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잘하느냐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게 누구 거예요? 현대자동차 겁니다. 그죠? 현대자동차. 이게 세계 탑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잘하는, 제일 앞서 있는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스트나 고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러스트나 고를 이용한 로보틱스 코딩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머신러닝, 이전에 버클리 대학 등에서 공부했던 머신러닝을, 그리고 또 새로운 머신러닝 과목들도 많아요. 새로 교육법인에서 머신러닝 과목 50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교육법인 KIIT 말하는 거예요. KIIT에서 머신러닝 ML 관련해서 50개 정도 강좌, 50개 강좌를 추가로 진행을 해요. 강좌 추가 진행.
언제부터? 2021년 6월부터. 그래서 아마 대략 한 3년 정도 할 겁니다. 3년간.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그래서 요 강좌들 학습하면서 같이 요것도 코딩해 나가고, 그리고 러스트 고어는 지금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강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공부하시면서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보틱스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니까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실습 주제로서 이걸 쓰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